지금 오른쪽이 금당, 중앙이 대강당, 그리고 왼쪽이 오중탑입니다. 오중탑이라고 그러는데 5층 탑이죠. 나라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나라현이에요. 오늘은 제가 네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오사카에 있는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나라현 범융사 호료지를 방문을 했고요. 호료지 방문을 마치고 호료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후지노키 고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지노키 고분 바로 옆에 있는 이카루가 문화재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이 이카루가 문화재센터는 후지노키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 유적, 문화재들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후지노키 고분을 가신다면 꼭 이 이카루가 문화재센터도 같이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의 방문을 마치고 좀 떨어져 있는 오코마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오코마 신사와 이곳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하면 대략 8k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죠. 맞습니다. 이 범융사에서 호류지 전철역까지 와서 이 호류지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약 한 3, 4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해요. 오코마 신사까지. 오코마 신사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산 정상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그곳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한 3, 4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오코마 신사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현의 범융사 호류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류지 범융사입니다. 607년에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절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뭐 그냥 창건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호류지를 건축한 분들은 백제 27대 위덕왕이 보내준 백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뭐 기획한 분은 쇼토쿠 태자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건축한 이 범융사를 건축한 분들은 백제의 기술자분들이죠. 사찰 건축 기술자들 그리고 금당 불상 기술자들 이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지구 왼쪽에 보이는 오중탑 그리고 맨 앞에 보이는 게 중문이고요. 그 오른쪽에 기와만 조금 보이는 게 금당입니다. 메인 건물이죠. 범융사 이 중문은 아스카 건축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좌우에 서 있는 저 거대한 금강 역사는 나라 시대 때 조성된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인왕상입니다. 역시 중문과 함께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소원 가람입니다. 그 소원 가람 안에 이제 오중탑과 금당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1,500엔, 15,000원 정도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룡사의 이 오중탑은 법룡사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금당은 아스카 시대에 건립된 건축물이고 소원가람의 본당이죠. 이 오중탑은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아스카 시대에 조성된 건물이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중탑입니다. 법룡사 서원가람을 대표하는 건물이자 서원가람의 중심은 바로 금당이죠. 이 금당 안에는 많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석가 삼존상입니다. 본존으로 석가 열애상을 모셔놓고 그 좌우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석가 삼존상입니다. 그리고 이 금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당 벽화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담징 스님의 금당 벽화,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다라고 하는 이 금당 벽화죠. 그런데 이 금당 벽화를 놓고 담징 스님이 그린 것이 맞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논란의 이유는 뭐냐 하면 607년에 건립한 이 법룡사가 670년 큰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설 때문입니다. 그때 담징 스님이 그린 그림은 무사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 때문이죠. 왜냐하면 담징 스님은 631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7년에 담징 스님이 그렸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만 그것이 불타버려서 670년에 재건되었다고 한다면 631년에 사망한 담징 스님이 어떻게 670년에 재건한 금당 벽화를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고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법룡사 건축물들을 정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룡사는 고구려의 자를 사용해서 지은 건물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일본은 대략 7세기 말 또는 8세기 초, 그러니까 600년대 말 또는 700년대 초부터 고구려의 자가 아닌 당나라 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당나라 자를 사용한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670년 재건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려의 자를 사용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구려의 자와 당나라의 자는 수치가, 치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그림, 금당 벽화의 그림은 담징 스님이 그린 것이 맞고 이 법룡사 건축물은 607년에 백제인들에 의해서 건립된 그 사찰 건축물이 맞다라고 하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지요. 서원가람 그리고 대보장원 보물 모셔놓은 곳, 그곳에 백제관음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원가람을 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동원가람인데 또 저 안에 역시 또 일본 국보를 모셔놓고 있죠. 날이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구름이 좀 껴가지고 해를 가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덜하고.
법륜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법륜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보와 중요 문화재는 약 190종류의 2,300점이 넘는 그런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 몽전에는 일본 국보인 구세 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가람은 몽전 외에 사리전, 전법당, 동원 종루로 배치되어 있죠. 이곳 몽전뿐만 아니라 사찰 대부분의 건축물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촬영 금지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나 유적들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오사카나 나라를 방문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륜사 경내 지도입니다. 법륜사가 생각보다 꽤나 큰 사찰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쪽 서원 가람과 동원 가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륜사를 방문을 하게 되면 남대문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남대문을 거쳐서 쭉 진행을 하면 중문이 나오고요. 이쪽 중문에서 표를 사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오중탑 그리고 그 옆에 금당을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륜사가 보관하고 있는 국보와 중요 문화재들을 보관하고 있는 대보장원이 이곳에 있죠. 이곳에 백제, 유명한 백제 관음상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사시면 이 서원가람과 대보장원과 그리고 이곳을 나와서 동대문을 지나서 동대문에서 동원까지는 약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원 입장까지 티켓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원의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몽전을 보시면 거의 대략 법륜사 방문, 법륜사 관람의 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 지점에서 법륜사 방문을 마치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